코로나 이후 한국으로 온 일본 학생들의 첫 수학여행 소식입니다. 교복이 조금 촌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일본 여고생들의 한국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눈은 왜 이렇게 다 이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 정치인들의 문제만 아니라면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은 서로 호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의 고등학교끼리 교류가 있었는데 코로나와 현재 정치적 문제들로 냉랭한 분위기입니다. 위 사진들을 통해서 일본 여학생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외모이고 안경 쓴 사람이 없다고 신기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막상 일본에서 살아보면 마스크 벗었을 때 괴리감이 있다고 합니다. 코로나 이후 첫 수학여행이어서인지 오랜만에 신기해하는 분위기입니다. 한국에 와서 환상이 깨지지 말고 재밌게 놀다 갔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. 하필 지금 미세먼지로 날씨가 안 좋고 하늘이 노랗다고 아쉬워합니다.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